됐어? 살려니 어쩔 수 없더라. 저것들 데리고 살려면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. 잘했어, 언니. 다 지나갈 거야. 모르겠다. 이런 일이 처음이라. 신통아빠 한번 뭐에 빠지면 푹 빠지는 성격이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. 옛 얘기하면서 살 날이 올렸는지. 한번 빠지면 푹 빠지는 성격이지만 오래 진득하니 하는 성격은 못 되잖아, 현부. 한 몇 달 그러다 말 거야. 몇 달씩이나? 하루하루도 숨막히는데. 언니, 넌 걱정 마.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절대 오래 못 간대. 돈이 굉장히 매력 있긴 하지만 그게 바로 돈의 한계래. 누가 그래? 있어. 아는 거 되게 많고 똑똑한 밥도. 오늘 둘이 놀러 갔어. 둘이? 말론 공적이라지만 남녀가 단둘이 다니는데 어떻게 공적이기만 하겠니? 음식 싸달래서 싸줘서 보냈어. 음식까지? 어쩐지? 언니 바보야? 그래. 나 바본가 봐. 제발 그러지 마. 세게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뭐가 겁나서 꼼짝 못하고 미이 맞춰? 언니가 이러니까 형부가 더 난리잖아, 기고만장해서. 뭐 성질 없어서 참니? 근데 성질대로 하면 끝장나버릴까봐. 그게 겁나서 아무 짓도 못하겠어. 근데 광바가 나 있지? 복수해줬다? 복수? 어떻게? 지금쯤 난리 났을걸? 골프 해보니 진짜 재밌더라. 나도 언젠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. 다음 주에 필드 나가자, 오빠. 머리 올려줄게. 진짜? 진짜지? 응. 라운딩 한번 하고 나면 감이 딱 올 거야. 미쳐버리겠네. 안 그래도 친구들하고 골프 여행 가기로 했어. 누구 허락받고? 오빤 내 소속이야. 내 허락 없인 개인 행동 금지야. 오빤 가끔 까먹는 것 같더라. 안 까먹는다. 봐봐. 골프는 폼이 반이야. 봐봐. 이렇게 엉덩이를 확실하게 빼고 이렇게. 이렇게? 더 뒤를 올려. 어, 이렇게? 그렇지. 힘 주고. 어. 나 어디 좀 잠깐 갔다 올게. 어디? 안 먹고? 내가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니다. 오빠! 오빠 어디 가? 누가 자꾸 날 부르는구나. 갑니다. 가요. 강박아, 어디쯤 있냐? 어? 아우, 사람 살려. 아. 아이고.